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2세 번째 음악 수업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계약 시작하고 나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빠지긴 했지만 역시도 오늘 출석한 친구들 오늘 즐겁게 수업해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보면서 댓글 안에 놓친 질문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질문 한번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동건 학생이 선생님이 다성음악 설명할 때, 쌤, 그럼 단성음악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있죠. 하나의 선율을 함께 부르는 형태, 우리 중세음악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얘기했었지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진규 학생이 오페라 하우스 할때 오페라도 지금 말한 오페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페라가 공연되는 공연장을 말하지요. 그리고 꼭 오페라만 아니더라도 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은 오페라 또 교향곡 뭐 이런 여러 악기들을 위한 공연도 함께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은 학생이 바로크의 선생님이 포르투갈어 찌그러진 진주다 이렇게 설명할 때 선생님 그럼 안 찌그러진 진주는 뭐예요? 안 바로크? 이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하하하 아재 개그입니다. 혹시 선생님이랑 같은 세대가 아닌지 선생님 그치만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자 역시나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복습. 선생님의 음치 캐릭터를 빨리 확실하게 탈출시켜줄 이 음악가의 노래 복습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신나게 부르면서 여러분들 가사를 외우느라고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500만사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닭 학생, 찬주 학생, 반갑습니다. 자, 한번 노래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해요. 바로 그의 음악가 비발디 바흐인데 고전파의 음악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파의 음악가는 슈베르트 생산 차이코프스키 국민악가 음악가 스베타나 그리디 보르사 자, 여러분, 브라보! 여러분을 위한 환호성입니다. 오늘도 역시. 자, 열심히 잘 불렀으리라 생각하면서. 자, 오늘은 서양음악사, 음악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수업을 한번 돌아보기로 해요. 바로크 시대에 탄생한 극 음악 중 노래, 연기, 의상, 무대 장치, 또 오케스트라 반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합 예술을 무엇이라 할까요? 여러분들, 세 글자에 뭐였죠? 극 음악 중에. 선생님이 바로크 시간에 탄생했던 극 음악을 소개했었는데, 우리 세 글자에 극 음악은, 자, 기억이 나나요? 벤틀리 아니에요. 아, 위에는 벤틀리 사진이지만 극 음악이 뭔지는 맞추려면, 네, 오페라였죠. 오페라. 바로크 시대에 탄생한 대표적인 극 음악이었습니다. 또, 두개 이상의 성부가 각기 독립된 성격을 갖고 각각 진행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작곡된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땡땡 음악. 우리 돌림 노래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돌림 노래. 자, 우리 미정 학생은 오페라. 그 와중에 정답 맞췄습니다. 자, 땡땡 음악. 돌림 노래를 생각하면 알수 있겠죠. 여러 개의 성부, 여러 개의 파트가 나오는 다성 음악이었죠. 다성 음악. 자, 그러면 다성 음악은 대표할 수 있는 음악 형식이 있을 거예요. 자, 다성 음악을 대표하는 형식, 우리 카메라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초성 힌트를 주고 생각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성 음악을 대표하는 형식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답 한번 그렇죠. 아우, 미정 학생이 정말 뛰어난데요. 캐논. 또, 하나 안 나왔는데 아직, 푸가. 윤정 학생도 캐논 맞췄습니다. TMI 학생도 맞추고 있고요. 여러분들, 얼른 얼른 답을 달아주세요. 생각이 나는 대로. 자, 카누는 우리 칸타타와 같은 커피네요. TMI 학생. 자, 캐논과 푸가 다성음악의 형식을 대표한다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 기억나지요? 자, 우리 오늘은 고전 시대 음악 특징을 이해하고
자, 고전시대 활동한 주요 음악가와 작품을 알아보고 감상해보자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말랑말랑 뇌풀기 퀴즈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도 역시 몸풀기 퀴즈로 시작할게요. 감상 퀴즈, 노래 제목 맞히기,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세요. 오늘도 힌트는 역시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영화로까지 제작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자, 짧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능력자니까 맞출 수 있어요.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미셀이다요. 정답 나오나요? 자, 정답 확인. A 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be. 네, 알라딘 OST A Whole World. 굉장히 남녀의 듀엣곡이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우리 항상 또 하는 노래 바스키즈. 노래 제목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들리는 가사를 댓글창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음악 들을게요. 오늘 거 조금 어려워요. 우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안 들려요. 자, 한번 다시. 자, 댓글창에 가사를 들려주는 가사를 적는 겁니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5, 4, 3, 2, 1, 0. 자. 네, TMI 학생 울지 마세요. 선생님도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트와이스의 팬시 곡은 맞췄지만 선생님이 가사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야, 오늘 거 진짜 어려웠네요. 정답 맞춘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수업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음악이에요. 바로크 시대를 지나가면서 1750년 부터 1820년에 약 70년 동안의 음악을 고전 음악이라고 하고, 1750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흐가 죽은 해였죠. 바흐의 사망과 동시에 바로크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음악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고전 음악,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얘기하는 이 클래시컬은 뭔가 대표하는 인류의 또는 최고 수준의 뭔가 명작, 걸작,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되는 가치를 지니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음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음악으로서는 70년 동안에 1750년부터 1820년에 그 시대의 음악,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 우리 소세지도 유명한 빈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양 음악의 흐름이랍니다. 우리 오늘은 고전시대에 대해 갈 거예요. 자, 고전 시대로 넘어가서 고전 음악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음악의 특징은 첫 번째, 화성 음악이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크 시대 다성 음악, 돌림 노래처럼 각각 진행하는 다성 음악에 사람들이 뭔가 너무 복잡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듣기 편안한 음악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화성 음악이 뭔지 한번 악보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이라는 곡의 악보를 갖고 왔어요.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이 곡은 현악사 중재 연주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빨간 괄호 부분을 네 악기가 모두 같이 똑같은 선율을 연주한 후에 제1바이올린 위의 선율, 제일 높은 음을 연주하는 1바이올린의 노란색 선율을 나머지 다른 애들이 받쳐줄 거예요. 지금 미정학생이 화성음악이 뭐예요? 물었어요. 화성음악은 화음을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화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음이 잘 맞춰져서 불려지는 음악이 화성음악 되겠죠. 자, 한번 잘 받쳐주는지 한번 우리 보면서 한번 음악을 들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중간중간 악보 따라가기 쉽게 화살표로 표시해 줄게요. 같이 따라가 보세요.
우리 재고 학생이 화장실 분위기다 얘기했는데 화장실에는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쵸? 자, 화성음악은 뭐냐 했더니 제일 높은 파트를 담당하는 악기 또는 노래의 파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높은 파트를 연주하는 악기는 뭐가 있을지 댓글창에 한번 써보고 노래할 때 제일 높은 음을 부르는 파트는 누구일지 한번 찾아서 댓글창에 한번 써줘 볼래요? 자, 화성음악은 그렇게 가장 높은 파트를 담당하는 그렇죠. 미셀이다요, 바이올린. 자, 그리고 노래할 때는 퍼스트 바이올린. MK 정학생은 좀 음악 좀 아는 친구예요. 자, 제일 높은 파트를 담당하는 바이올린. 그리고 또 노래할 때는 소프라노가 주로 주선율을 연주하면 나머지 성분은 화성적으로 화음을 잘 받쳐주는 뒷받침해주는 반주 역할을 하는 음악을 우리는 화성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와는 굉장히 좀 대비되는 음악이 발달을 한 거겠죠. 이게 고전 시대의 음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찬주 학생 소프라노 잘 받쳐줬습니다. 자, 고전 음악의 특징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 악기 이름 알고 있죠? 자, 이 악기 이름 원래 이름이 뭐게요? 힌트는 여섯 글자이고, 자, 요 초성을 갖고 있어요. 자, 요 악기의 원래 이름은 아마도 여섯 글자인데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네, 세 글자 피아노. 앞에는 맞췄어요. 뒤, 홈모노 학생. 수준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이 악기의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근데 그 이전의 악기들은, 강약의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지금 고전 시대의 악기인 피아노 포르테는 우리 음악에서 피아노 하면 여리게 소리네, 포르테 하면 세게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뭔가 여리고 센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다 보니까 이전 건반 악기와 달리 강약 조절이 가능해진 이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길어도 너무 길어. 그래서 잘라서 앞에만 살아남고 피아노라는 이름이 살아남은 거죠. 이 피아노가 활발히 사용된 게 고전 시대 음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듣기 평가예요. 자, 이 오케스트라 사진을 보고 어떤 악기가 오케스트라의 고전 시대에 최초로 등장했어요. 어떤 악기일지 선생님이 들려준 음악을 듣고 찾아낼 건데, 3, 2, 1, 카운트다운 듣고 나오는 음악의 악기 소리가 주인공입니다. 찾아볼게요, 한번. 찾았나요, 여러분? 미셀이다의 학생 플루트인데 그 많은 악기 소리 중에 플루트를 들었으면 대단하다. 자, 힌트 주면서 클로즈업 선생님이 해줄게요. 그 악기 이름이 뭐였을까요? 고전시대 오케스트라에 최초로 등장한 악기, 북. 와, MK정 역시 실력 있습니다. 자, 북을 서양 악기 이름에서는 팀파니. 우리 소녀시대 티파니 있잖아요. 그 티파니 아니고 팀파니. 자, 오케스트라에 팀파니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고전시대 음악의 특징이에요. 자, 오케스트라의 팀파니가 등장했다 기억하시고. 자, 다음 특징 넘어가 볼게요. 자, 고전시대 사람들은 이런 음악이 듣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은, 조화로운 음악, 균형감 있는 거, 단순한 거, 명료한 거, 화성이 잘 어울리는 거, 이런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짜여진 구조 안에 음악을 작곡하기를 원했고, 그런 잘 짜여진 구조라고 하는 형식, 이런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식미를 중요시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무슨 형식이 발달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확립된 형식이 고전시대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이 확립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소나타는 맞아요. 우리 이 현대차 소나타 너무너무 유명한데 사실 음악 용어에서 따간 거죠.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아요. 음악 용어를 따간 게 아니고요. 이 현대차 소나타 아니고요. 소나타 형식을 알려면 소나타가 뭔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소나타가 뭔지를 단서를 찾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퀴즈예요. 다섯 장의 이 사진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 다섯 장에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섯 장의 사진 안에. 자, 여러분들이 얼른 댓글창에 눈썰미 있게 찾아주는 학생이 누굴까요? 자, 공통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다섯 장의 사진에서 찾아보세요. 자, 아직 찾지 못했나요? 현악기 또 악기들 나오고 있고 또 자, 소나타. 와, 행복해 학생. 맞습니다. 선생님 일단 원했던 답. 겨울이 학생도 있고. 자, 소나타. 맞아요. 500만사 안근호 학생 다 소나타. 제목이 다 소나타예요. 맞아요. 대중학생. 자, 그러면 다 사진 안에 뭐가 있어요? 글로든 그림으로든 악기가 있죠. 소나타도 있고 악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림 안, 사진 안에. 자, 이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소나타는 무엇과 관련된 말이다? 네, 혜경학생 맞죠? 악기와 관련된 용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소나타라는 거는 기악곡을 위한 음악이에요. 그 전에 선생님이 바로크 시대 설명할 때 성악곡을 얘기한 게 우리 커피 이름 칸타타, 이게 원래는 성악곡을 의미한다 얘기했잖아요. 소나타는 기악을 위한 음악입니다. 기악으로 연주되는 음악. 자, 그래서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은 기악곡을 작곡하기에 어느 일정 틀을 갖는 형식이, 구조를 갖는 것이 소나타 형식이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나타 형식이 확립됐다고 하는 이 구조 안에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우리 드라마나 소설을 보든 또는 영화를 보든 기승전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제가 우리는 정말 절친이야 이런 주제가 있어, 이 드라마 안에. 그러면 아, 우리는 정말 우정이 진하지만, 찐이지만 중간에 장난도 치고 오해도 해서 싸우기도 하고 싸웠다 화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 자, 그쵸?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화해도 해서 다시 결론은 우리는 절친이야 주제가 이렇게 되는 대부분의 그런 스토리를 갖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악곡은 뭐예요? 소나타예요. 기악곡이 악기를 위한 곡. 기악, 거꾸로 하면 악기잖아요. 악기를 위한 곡은 기악곡이랍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소나타 형식은 주제 멜로디, 우리는 음악이니까 주제를 멜로디, 선율로 들려주겠죠. 그래서 주제 멜로디를 제시해주는 1단계 제시부를 갖고요. 그리고 그 제시부를 거쳐서 뭔가 발전되고 그 주제가 발전되고 변형하는 발전부라는 2단계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정말 중요한 다시 주제 선율로, 주제 멜로디로 돌아오는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하는 재현부. 이 3단계의 전개 방식을 갖고 곡을 작곡하는 게 이것이 소나타 형식이랍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런 소나타 형식이 고전시대에 확립됐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기악곡을 작곡할 때 이 소나타 형식을 엄청 많이 사용해요. 자, 우리 이렇게 첫 번째 화성음악이 유행했다. 두 번째 피아노가 활발히 사용되었다. 세 번째 오케스트라의 팀파니가 등장했다. 네 번째 형식률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 소나타 형식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고전시대 음악의 특징이랍니다. 우리 이제 주요 음악가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이 다섯 명의 사진을 보고 그림 초상화를 보고 누구일지 1, 2, 3, 4, 5번 중에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1, 2, 3, 4, 5번 확률은 20%입니다. 자, 나는 오스트리아의 동쪽 로라우에서 누난 사람을 포함한 12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미정 학생 벌써 4번이 나왔어요. 자, 빈에 성슈테판 교회합창단에 채용되어 소년 소프라노로서 탁월했지만 그놈의 변성기 때문에 흑흑흑. 그렇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고 작곡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악가는 못됐지만. 자, 그래서 나는 에스테르 하지라는 후작의 가문을 위해서 30년 동안 궁정악장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교향곡을 100곡 이상 작곡했고 현악사중주라는 연주 형태와 교향곡이라는 형식을 확립할 수 있었답니다. 라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 자, 초성 힌트. 조선 힌트, 일단 누굴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 자, 누구? 맞아요. 해경학생 너무 마음이 급했어. 하이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1, 2, 3, 4, 5번 중에 도대체 누가 하이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이름 안에, 하이든의 이름 안에 힌트가 있어요. 정답은 1, 2, 3, 4, 5번 중에 누구일까요? 네, 월요일 학생. 좋습니다. 자,
2번이죠. 하이든의 선생이 2번에다 놨어요. 3번은 핸델이에요. 그리고 아 죄송해요. 3번이 바흐, 1번이 핸델, 4번 모차르트, 5번 베토벤이었죠. 그래서 2번이 하이든이랍니다. 쓱 학생도 쓰옥 학생. 자, 2번 맞췄습니다. 자, 대표 음악가는 이렇게 하이든, 모차르트, 또 베토벤까지 이 세 명의 작곡가가 음악가가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활발히 고전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였죠. 자, 그 중에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하이든,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교향곡이라는 음악을 작곡을 정말 많이 해서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럼 교향곡이 뭐냐 하면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최대 규모의 기악곡이에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길이기가 정말 길어요. 너무 막 40분, 50분 막 이렇게 한 곡이. 그러니까 이 한 곡을 빠르기에 따라서 빠르게 한 덩어리, 느린 거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4개 악장의 구조를 지었고 그 4개로 덩어리를 구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교향곡을 많이 작곡한 게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악사 중주, 바이올린 두 대, 첼로 하나, 그 다음에 비올라 하나 이렇게 연주하는 현악사 중주 요 곡도 많이 작곡을 했다고 해요. 또 베토벤의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 하이든 선생님한테 작곡을 배웠다는데 가끔 뭔가 불량했대요. 베토벤이 좀 게으르기도 해서 선생님이 하이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막 옛날에 했던 거 몰래 다시 가져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하이든은 정말 귀족을 위한 작곡가였어요. 그때 당시 음악가는 뭐 귀족들에게 고용되어서 귀족들을 위한 곡들을 많이 작곡해주고 이렇게 연주해주는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든은 뭔가 귀족을 위한 작곡가로 에스테라지 가문 위에 30년 동안 일을 했죠. 자, 우리 하이든의 작품 하나 듣고 갈까요? 자, 놀람교향곡 2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마지막에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죠. 사실 선생님이 아까 교향곡은 빠르기에 따라 악장을 나누는데 이 악장이 느림 빠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 곡 교향곡을 연주할 때 이 악장쯤에서 자꾸 자기 연주를 들으러 온 귀족 부인들이 자꾸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놀라게 해주려고 좀 괘씸하잖아요. 하이든이 자기 작품을 듣다가 자꾸 조니까 그래서 갑자기 작게 하다가 중간에 큰 소리를 빵 하고 넣은 데서 놀람이라는 곡 제목이 별명이 붙은 곡이랍니다. 와, 매일 부르는 노래 아까 했는데 우리 이선율의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이든의 작품 중에는 이렇게 뭔가 재밌는 제목이 붙은 별명이 붙은 곡들이 많아요. 96번 교향곡 제목이 기적,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연주할 때 당시에 큰 그 공연장 위에 샹들리에, 조명 예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기 때문에 이 곡 제목에 기적이라는 곡도 붙어있다라고 그런 곡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활동한 작곡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예요. 천재 작곡가, 너무 어릴 때 천재성을 발휘하는 걸 우리는 신동이라고 하죠. 슈퍼주니어 신동 아니고요. 자, 음악의 신동 소리를 듣는 별명이 붙은 모차르트는 35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렇지만 약 600여 곡이 넘도록 곡을 남겼다고 하고 특히 오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굉장히 대중과 소통했다라고 합니다. 오페라로 당시에 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판소리 같은 데서도 양반을 풍자하고 희화화하잖아요. 이런 오페라에서 모차르트가 뭔가 귀족들을 약간 풍자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오페라에 대중들이 굉장히 다가설 수 있었던 거죠. 대중들에게. 자, 우리 모차르트의 오페라 한 곡 하나 아리아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우리 조수미 씨를 상징하는 곡이죠. 오페라 마술필이라는 오페라의 밤의 여왕 아리아, 밤의 여왕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MK 정학생 초고음 수호기 학생 저거 목소리 찢어지는데 TMI 학생 넌 내 딸이 아니야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리아의 내용을 재고 학생 따라 부르다가 목 터질 뻔. 이거 사실 인간이 내기 힘든 고음이에요. 인간이 내기 힘든 고음이라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곡을 완벽히 소화해낼 수 있는 성악가가 10명도 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성악가 조수미 씨가 한 명이 되는 거죠. 알아두면 언젠간 쓸 때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높은 음을 기교를 화려하게 낼 수 있는 고음을 완벽히 소화하는 이런 소프라노를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한답니다. 굉장히 힘든 그 고음을 낼 수 있는 뭔가 기량이 정말 슈퍼 갑인 거죠. 자, 이런 모차르트의 감상을 작품을 감상해봤습니다. 자, 다음 남은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음악의 성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성인은 19세 성인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성인은 거룩할 성자에 사람인 자예요. 뭔가 거룩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작곡가 누구일까요? 자, 네. 루드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뭔가 나는 운명의 목을 조르고 싶다. 지금 사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운명해져선 안 된다. 막 이런 굉장히 결연한 문구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행복해 학생 베토벤 맞아요. 20대 중반부터 중이염으로 청력의 이상욕이 시작해요. 이 베토벤은. 그러면서 30대에는 점점 청력이 약화되고 나중엔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서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중엔 보청기로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의 그 첫 문장 운명의 목을 조르고 싶다 이 표현 나의 그 귀가 이상이 생기는 뭔가 그런 운명 그런 목을 조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정말 들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대화록을 이렇게 작성해서 대화를 할 정도로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베토벤은 이런 청각장애 이 운명에 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신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이 음악을 놓을 수 없다. 굉장한 자부심이 강했던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들을 수 없게 됐을 때 피아노 건반에 이렇게 귀를 대면서 그 울림을 어떻게라도 읽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양철통을 머리에 쓰고선 그 진동을 어떻게든 듣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처절했다라고 해요. 본인만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뭔가 작곡의 방법을 터득해서 나중에는 정말 청력을 거의 상실한 이후에 또 더 훌륭한, 더 위대한 작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베토벤을 좋아하기도 해요. 베토벤의 작품을. 그래서 오늘 조금 베토벤의 음악을 조금 많이 갖고 왔어요. 약간 편파 수업이에요. 편의 수업.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베토벤은 최초의 프리랜서 작곡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작곡가들, 우리 아까 하이든 얘기할 때도 귀족을 위한 음악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토벤은 뭔가 자신의 작품 안에 자신만의 색깔, 나의 음악적인 생각, 분노, 뭐 이런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귀족으로부터 독립한 최초의 작곡가랍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전의 음악은 뭔가 귀족을 위한 여흥, 오락거리 이런 것 정도로밖에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귀족을 위한 작곡 또는 연주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가끔 베토벤의 귀족에게 헌정한 그런 곡이 있어요. 작품이. 그럴 때는 정말 그 귀족과 정말 친분,
우정을 나눴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보답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정하는 작품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너 우리한테 와서 음악 좀 연주해봐 이런 거에는 절대 응하지 않은 굉장히 음악가로서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는 특히 베토벤의 탄생 몇 주년일까요? 우리 지금 프리랜서 작곡가 베토벤의 출생 연도가 지금 나왔어요. 의미 있게 올해는 탄생 베토벤의 25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연주단체들이 뭐 탄생 100주년, 그리고 뭐 200주년, 뭐 150주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해에는 그 해에는 유독 그 작곡가의 연주를 많이 공연계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베토벤을 지금 공연장에서 듣지 못하지만 아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에는 베토벤의 이런 작품들을 연주하는 공연 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선생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베토벤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의 유품에서 세 통의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 편지에는 누구누구누구에게라는 뭔가 누군지 명확한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듯한 불멸의 연인에게 불멸의 연인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막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붙여지지 못한 편지가 세 통이 발견이 된 거죠. 아마 베토벤이 사랑한 여인들에게 썼던 편지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죽고 나서 도대체 베토벤이 사랑한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의 여인이 누구냐 막 갑론을박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추리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명으로 압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줄리에타, 테레제, 요제피네 이런 여성들이 뭔가 압축이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들로 압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베토벤의 작품을 뭔가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감상을 하러 찾아서 떠나보려고 해요. 한번 관련 지어서 떠나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 감상 작품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세상의 단 한 곡분으로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월광입니다. 자, 한번 우리 들어보기 전에 이 피아노 소나타 월광 어떤 느낌일지 줄리에타 귀차르니라는 여성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에요. 베토벤에게 줄리에타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녀에게 마음이 뺏긴 베토벤이 그녀에게 청혼을 해요.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뭔가 베토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곡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 곡을 그녀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음이 열렸겠죠. 근데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모두 다 귀족 가문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줄리에타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갖고 줄리에타는 결국 다른 공작과 결혼하게 돼요. 자, 한번 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음악을 듣고 댓글에 한번 감상평을 적어보도록 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행복해 학생 슬픔, 카쿠도 학생 졸려, 선생님은 아련 두 글자 쓰고 싶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이. 서진 학생은 감동적이다 이렇게 썼고 윤상은 학생 울면 안 돼요 눈물 난다. 자, 두 번째 베토벤 작품 감상입니다. 우리 베토벤이 우리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곡을 쓸 때 맨 앞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썼어요. 이 곡을 쓰는 맨 첫 앞장에.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무슨 곡일까요, 우리? 빰빰빰빰. 힌트. 네. 뭔가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아마 빰빰빰빰 이게 노크 소리였을 것 같아요. 뭔가 결심을 보여주는. 그치만 나는 너한테 굴복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듯한 이 베토벤 운명 교향곡. 뭔가 격렬하고 투쟁적인 곡을 쓰다가 베토벤이 5번 운명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요제피네라는 또 귀족 가문의 여성이에요. 이 요제피네와 사랑에 빠지면서 우리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막 말랑말랑해지고 달콤해지고 그러잖아요. 설레이고 그러잖아요. 이 5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막 처절하게 투쟁하는 이 곡의 영감이 안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교향곡을 쓰다가 잠시 멈췄는데
요제피네랑도 결국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베토벤은 평민이고 요제피네는 귀족이라는 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또 사랑이 좌절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랑에 좌절한 베토벤은 이 5번 교향곡의 악보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곡을 마치게 된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섯 글자 감상평 남겨볼게요, 우리. 우리 가연 학생이 제일 먼저 다섯 글자 감상평 너무 좋아요 썼어요. 행복해 학생 전등폭풍우 썼어요. 자, 선생님은 서진 학생 운명 슬프다 썼고, 뭔가 처절하고, 네, 운명은 잠자는 후에 TMI 학생. 자, 선생님은 지지하늘이 이렇게 다섯 글자 감상평을 썼어요. 뭔가 굉장히 결연한, 투쟁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감상작품 이 곡은 여러분이 듣고 제목을 맞춰보세요. 너무너무 유명한데. 우리, 그렇죠, 홍모나 학생. 우리 핫한 요즘 영탁의 찐이야, 나스의 아이캔 이런 힙합 음악 안에 우리는 다 모두 TMI 학생도 찾았네요. 이 곡이 다 들렸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 중간에 뭔가 다른 음악이 짧게 삽입되는 걸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엘리제를 위하여가 샘플링이 많이 되는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 정말 우리한테 많이 유명한데, 테레제 브룬스피크라는 귀족 여성과 또 관련이 있어요. 베토벤이 사랑한. 헝가리 귀족이었던 이 테레제는 베토벤이 20대 때 굉장히 피아니스트로서 유럽에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옵니다. 근데 이 테레제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베토벤이. 밝은 성격의 테레제는 항상 베토벤을 웃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점차 커져가는데, 당시 베토벤의 나이는 40세, 테레제는 17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크죠. 23살의 나이차와.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이렇게 귀족 여성을 베토벤은 사랑했는지, 또 베토벤의 또 귀 질병이 있는 청각의 장애가 오는 이런 베토벤의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테레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테레제에게 너를 사랑해 라고 사랑 고백을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또 이 운명이 어쩜 이럴까요? 테레제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귀족 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그녀를 위해서 곡을 하나 작곡해요. 테레제를 위하여 라고 곡을 하나 써줬는데, 나중에 이게 악보를 출판할 때 베토벤이 너무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 이 악보를 출판하는 출판업자가 테레제를 엘리제로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곡은 테레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엘리제를 위하여로 잘못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언제나 들어도 뭔가 조금 항상 익숙하긴 하지만 아름다운 곡이죠. 가연 학생이 너무 좋다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감동적이라고. 자, 마지막 감상 작품은 정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11년 동안 만든 인류 사상 최고의 오케스트라 명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무엇일까요?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 힌트예요. 그리고 베토벤은 총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몇 번 교향곡이 이렇게 위대했을까요? 네, 몇 번 교향곡? 자, 정답은 9번 교향곡입니다. 마지막 교향곡인 9번 교향곡, 이 곡은 합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이자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교향곡이라고 평가받아요. 왜냐하면 음악사에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기악곡 안에 성악을 집어넣은 최초의 시도를 한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사악장에 합창과 독창이 나오기 때문에 별명이 9번 교향곡 합창이라는 제목이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붙게 되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9번 교향곡 합창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베토벤이 직접 쓴 악보 자필 악보래요. 그리고 이 자필 악보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03년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이 악보만 330달러로 그 330만이죠. 지금 약 4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0억이랍니다. 굉장히 가격을 떠나서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한 건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렇게 한 컷 수업 정리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고전 음악의 특징 했고요. 그리고 주요 음악가가 누구누구 있었나 하이드, 모차르트, 베토벤 알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해 봤고요. 그리고 고전 음악의 특징들 여러분들 사진 찍듯이 한 컷으로 딱 찍어서 수업 정리해 보세요. 자, 오늘의 수업까지는 이번 차시 형성평가 간단하게 풀어보는 수업 내용 확인하는 형성평가 링크 타고 들어와서 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고전 시대 음악가들의 작품을 찾아서 유튜브 같은 데서 한 곡 찾아 듣기. 오늘 소개된 곡 대신에 조건은 이외의 곡으로 찾아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곡 말고 다른 곡들. 자, 이 과제들은 오늘 실시간 수업한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바로바로 형성평가 찾아와서 하면 선생님과 피드백용으로 하면 되고요. 온라인 계약 후 수업으로 활용된 친구들은 반드시 본인 학교에 선생님들의 과제, 별도의 과제를 확인하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 후에 그것들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